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7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 오늘도 긍정적인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도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올라갈 때또 한쪽이 또 조심을 해야 되죠. 오늘 국내 증시만 유일하게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본 증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중국 증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또 간밤에 미국은 상당히 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은 조금 더 미국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요. 코스피가 0.5%, 그리고 코스닥이 0.8%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더 매도를 또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지금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이 금융 투자에 대한 수급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금융 투자는 증권사 관련해서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사 창구에 대한 물량은 크게 우리가 눈여겨보기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경기 회복 관련된 섹터군 위주의 반등, 그리고 또 조금 저가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두 가지 크게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씩 같이 한번 보기 앞서가지고 오늘 수급 상황부터 보면, 외국인들이 모처럼 이제 한국 전력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우, 자, 그리고 신한지주, 셀트리온, HMM, KB금융, CJ제일제당, HDC, 현대산업개발,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죠. 자, 그리고 호텔신라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현대엘리베이터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이제 건설주들보다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GS건설, 자이죠. 그리고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그리고 대우건설, 프루지오, 그죠? DL은 우리가 이편한 세상, HDC 현대산업개발은 또 아이파크죠. 그렇게 이제 최근 아파트 착공 물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시장의 악재로 가장 크게 나타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인수권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건설주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인수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는 바뀌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오늘은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개별적인 모습들이 또 다시 한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이제 엔터 컨텐츠 관련해서 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였다. 자,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면 대한항공은 이제 다시 한번더 코로나에 대한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에서 매수세 들어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관련이죠. CMO 관련. 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 DL, ENC. 자, 그리고 S-OIL, 그리고 현대차, 삼성물산소매 또 매수세를 또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엔터주를 많이 또 매입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또 콘텐츠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매수세가 또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크게 봐야 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이 미국 실업률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일 그 자넷 옐런 지금 재무부 장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노망에 걸려서 그런 얘기를 했나? 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항상 이제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본인이 좀 총대를 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또 한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미국이 오늘 밤에 이 미국 실업률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제롬 폴과 자넷 옐런 이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용률입니다.
이런 그 고용률에서 자, 오늘 시장에 발표를 하는 것이 자, 여기 5월 7일 자, 12시 반을 기준으로 발표를 하죠. 그래서 4월 달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실업률이 어떤지. 우리가 이제 이전에 6%대였습니다. 그럼 오늘 만약에 6%대 밑으로 5%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5.8%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와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지금 시장이 미리 좀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인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는 낙폭과대가 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것이 5%가 되지 않고 6% 이상을 또 나타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되겠죠. 근데 요번에 5라는 숫자가 떠버린다. 그러면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이런 얘기들, 후반기로 될수록 이런 얘기들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사실 이제 시장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시장은 이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아, 미국이 너무 경제가 좋아졌잖아. 너무 좋아져도 싫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아져도 적당하게 돈대로 땡겨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증시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은 진짜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이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얘기했던 것이 5월 초부터 이제 시장이 빠질 때도 얘기했던 게 그전부터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현금 20%를 좀 들고 가자. 이 현금 20%를 지금 풀 매수가 아니더라도 그 20%에 대한 현금이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화요일날 일부를 했고, 그죠? 화요일날 저가 매수가 일부가 됐다. 그리고 오늘 시장까지는 반등 나오는 것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예상했던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자, 대신에 이대로 또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유지할까?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더 현금 20을 꼭 챙겨놓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미국은 너무 좋다고 해서도 빠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감은 일부 존재한다. 우리가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냐면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입니다. 한마디로 일용직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청구 건수는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금 이전이 59만 건이었고 이번에 예상치가 54만 건인데 현재 49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제가 너무 좋다. 고용이 잘 되고 있고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현재는 다우 증시에 잘 가는 것도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에 대한 그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종목군들도 보면 풍력 관련이나 태양광 관련주들도 반등을 조금씩 붙여내는 모습들인데 자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순환매 차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이 고용률, 고용지표 반드시 확인하자. 정말 중요한 지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보면 이제 건설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뭐 철강, 화학 오르니까 또 건설도 오르고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건설주라고 하면 뭐 GS건설이나 또는 뭐 우리가 현대건설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파트 브랜드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 그 사우디 한창이 중동개발 붐 불었을 때는 걔네들이 대부분 다 그 수도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도로 깔고 그죠? 항구 만들어내고 항만 짓고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차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주택 분야가 매출액에 대해서 약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건설주한테는 상당한 호재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올해 분양은 역대 최고를 달성할 것이다. 50만 호를 공급을 할 거고, 그 중에서도 46만 호가 입주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 호로 작년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많은 물량들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착공 물량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우리가 2020년도에 SOC 예산 짰는 거에 대한 집행을 언제 하냐면 2021년도에 합니다. 자, 2021년도 SOC 예산이 26조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 국가 균형 발전에 16조 6천억이 투입된다. 자,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대도시권 교통망, 도로간다 이 말입니다. 노후시 기반시설, 공공부분 SOC 시설 투자를 확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건설주한테는 상당한 호재가 될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철강주들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한 실적이 좋으니까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요?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재평가를 받죠. 자, LG화학이 1조 4천억에 대한 마진을 기록하고 금호석화, 지금 롯데케미칼 이런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 보이니까 뭐가 오릅니까? 중소형 화학주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우리가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대형주들이 오르니까 뭐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올랐어요? 중소형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빠져있는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요. 자, 어느덧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아유, 돌아서 올라오는 이런 양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125일선이에요. 125일선인데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는 10년 전보다 이제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우건설을 보면 대우건설도 이제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돌파를 해내는 자리입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돌파를 해내는 자리. 그 여기에서 돌파를 했는데 곧장 이렇게 죽어버린다. 그렇게는 잘안 돼요, 사실. 앞서 이제 현대건설, 현대 우리 HDC 현대산업개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 HDC 현대산업개발이 72,000원대부터 12,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등 나오고, 사실 이렇게 반등 나오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조정 안 나오면 25,000원대 밑으로 잘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반등을 분명히 붙입니다. 4만 이상까지는 분명히 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대형주들은 시간을 엄청나게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 HDC 현대산업개발도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어요. 대신에 시간을 길게 봐줘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외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똑같이 기관에 대한 움직이 들어왔는데 투신권과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손바뀐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빠져나갔지만 얘네들은 들어오는 물량이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주가는 추세적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앞에서 악재, 실적에 대한 악재가 이미 선반영되었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다 됐단 말이죠. 그래, 지금 그거를 다 던져버리고, 소멸된 버리고, 지금부터는 기대감, 앞서 얘기했던 SOC라든지, 또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더욱더 될수 있다는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을 제가 오늘 한번 싹다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건설사들을 보면, 자, 보세요. 계룡건설, 화성산업, 남아토, 뭐, 서한, DL건설, 뭐, 이화공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SOC와 주택 물량 건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도 있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군들이 서희건설 이런 것들도 지방 건설사입니다. 지방 건설사예요. 주가가 어때요?
지금 어느 순간 이제 2140원까지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오늘 상가였던 특수건설 강하게 올라왔죠. 예전에 이게 4대강 관련해서 이명박 관련주로 엮였던 기업이거든요. 2006년 2007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 이화공룡이었는데, 자 이화공룡도 장중에 20 얼마입니까? 26%까지 급등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2006년 2007년도에 강하게 올랐던 기업이었어요. 자 이렇게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우원개발 봤죠?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뽑아내면서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바닥권력을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또다시 한번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뭐 다들 건설사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IS동서도 어때요? 지금 신고가를 지금 뽑아내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화면 보여드리는 게 월봉이에요. 이게 52주라고 하면 우리가 1년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2016년도에 있던 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입니다. 시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설주들 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 자체가 지금이 바닥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어요. 지금은 이미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다만 이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이 단기 고점일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어차피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 회복 사이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시세는 좀 더 이어갈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이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엉덩이가 원체 무겁습니다. 그건 감안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대형 건설사들을 사기 힘들다, 또는 그 정도의 시간적인 부분이 없다,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 제가 언급 안 했지만 여기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 PR 밴드로 따졌을 때 4배 내지 3배짜리 종목도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로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PR 계산 쉬워요. 예전에 또 제가 나눠줬던 계산기 있죠.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보시면 실적이 좋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을 눈여겨보세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 지금 다른 건설사 많이 올랐는데 아예 안 오른 건설사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저는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또 큰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사들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또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오늘 또 했던 종목이 또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 더 가볍게 또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밤에 또 큰 글로벌 이벤트 있으니까요. 그것도 뭐 오늘 안 보셔도 됩니다. 주말은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차피 그때 또 공부하면서 또 시장을 또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때 보시길 바라겠고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주말 잘 보내시고 자, 그리고 알레르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기분 좋게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